안녕하십니까. 오늘 종근당을 함께 살펴볼 AP 투자 연구소의 이세훈 전략 팀장입니다. 현재 종근당은 5%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량은 75만 주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 거래량 대비해서 562% 정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뭔가 이제 호재성 이슈가 있었다라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 185750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28일 수요일 2시 41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종근당이 지난해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나파벨탄의 연구 개발 임상을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기대감,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지난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그 기대감이 다소 좀 시장의 관심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다소 좀 멀어지게 되면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겪었던 상황이 되겠고요. 현재 이제 종근당이 임상 2상까지 마무리를 했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조건부 허가 승인 신청을 냈지만 아쉽게도 그게 불발이 되면서 조정의 폭이 좀더 깊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었습니다. 이후에는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 19 치료제 불발 플러스 이 회사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 의약품 9개 품목에 대해서 제조 중지, 판매 중지 처분을 받습니다. 악재는 몰려서 온다라고 하나요? 예, 안 좋은 일은 한 번에 몰려서 너무 단기간에 많은 악재들이 좀 발생이 되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처럼 길을 펴지 못하고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었는데, 사실 이 9개 품목이 당연히 이제 판매 중지 처분을 받게 되면 어느 정도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매출 비중이 일단은 크지 않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위안을 좀 삼아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 처방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탄탄한 기업이 됩니다. 매년 매출액과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이제 회사인 거고, 올해도 그런 부분들이 그런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일부 9개 품목에 대한 제품 판매 중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2분기에는 일시적으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감소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비중의 기준으로 봤을 때그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적 감소나 이런 부분들이 일부 있기는 하겠지만 영향은 그렇게 미미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가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악재 때문에 흔들렸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는 이런 악재나 이런 부분들을 이미 다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주가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이제 주가가 갑자기 좀 급등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죠. 장중에 11% 넘는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이전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종근당 바이오가 종근당하고 이제 종근당 그룹이죠. 종근당 그룹 내에 종근당도 있고, 종근당 홀딩스, 종근당 바이오, 경보제약이 있는데, 종근당 바이오가 이제 그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이 백신을 생산하는 컨소시엄에 참여를 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한국 코러스, 그 다음에 이제 바이넥스, 보령바이오, 파마, 이수앱지스, 종근당 바이오, 큐라티스, 안동동물세포 실증인증센터, 이렇게 해서 이제 스푸트니크 백신 생산 컨소시엄에 구성 회사로서 참여가 되어 있었던 부분이죠. 근데 이 부분들이 오늘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게 뭐냐면, 종근당 바이오하고 보령 바이오 파마가 스푸트니크 백신의 완제 위탁 생산을 맡는다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과정은 원액 생산과 완제 생산으로 나뉘는데, 이수앱지스가 원액 생산을 하고요. 그리고 어디였습니까? 그 종근당 바이오와 보령 바이오 파마가 완제 생산을 맡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종근당 바이오가 스푸트니크 백신 생산 이슈, 그 소식 때문에 급등 흐름들을 보였고, 같은 이제 그룹 내 계열사니까 경보제약과
그 다음에 이제 종근당도 함께 주가의 움직임을 가져가는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간접적으로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뭐 직접적으로는 뭐 관련이 없을 수 있어도 같은 계열사니까 거기에 따른 수혜를 좀 보는 가운데 오늘 좀 상승 흐름들이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이 악재도 한 번에 몰려서 오는 것 같은데 호재도 한 번에 좀 같이 오나 봅니다. 종근당 같은 경우 오늘 또 나온 뉴스 중에 뭐냐면 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 개발이 완료됐고 4조 시장을 겨냥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근당은 실적도 상당히 좀 좋은 기업이지만 이 회사가 연구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항암제 신약부터 시작해서 뭐 바이오시밀러부터 굉장히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루센티스라고 하는 이 바이오시밀러의 개발이 완료됐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한 4조 원 규모로 추정이 되는데 이전에 이제 종근당이 반변성 치료제 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 CKD-701의 국내 임상 3상을 완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개발을 위한 모든 임상 과정을 마무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마무리했으니까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식약처에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품목 허가 신청을 해야 되겠죠. CKD-701의 허가 신청을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다만 신청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임상 결과 자료를 취합하고 분석하는 중인데 신청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올 하반기 신청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랬을 때에는 국내 최초의 첫 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종근당이 9년 동안 개발을 좀 진행을 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임상이 마무리가 됐고 올 하반기에 품목 허가를 통해서 4조 원 시장에 진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호재가 또 종근당 바이오발 스푸트니크 이슈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종근당의 파이프라인 임상이나 이런 부분들 연구 개발하고 있는 이 부분이죠. 이 중에서 CKD-701 황반변성 치료제 루센티스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임상 3상이 완료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품목허가 추후에 이제 품목허가 신청이나 승인이 났을 때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긍정적인 또 하나의 요소가 발생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종근당의 이제 기술적인 흐름에서 보면 뭐 지난해 주가 상승은 코로나 19 치료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었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었던 부분이지만 조건부 허가 승인도 좀 불발되고 그런 가운데 조정의 깊이가 좀 깊어졌고 다만 이 종목이 실적도 없는 회사도 아니고 실적도 탄탄한데 갑자기 또 9개 품목에 대한 제조 판매 중지 처분까지 받으면서 굉장히 좀 힘든 시간들을 많이 좀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좀 무너지지 않고 13만 5천원대에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그동안에 계속해서 좀 잡아주고 버텨줬던 그런 이제 모습이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19 치료제로서 올라갔던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그런 프리미엄이나 이런 것들이 1도 없는 그런 이제 그런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져 있는 그런 기대감에 올라갔던 주가를 다 반납해 있는 그런 이제 위치 속에서 바닥을 좀 다지고 있다가 오늘 이제 종근당 이슈와 저 이게 뭡니까? 그 루센티스 이슈 속에서 드디어 이 하락 추세의 종지부를 좀 찍기 위한 추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좋은 이런 기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약 한 5개월 가까이 이어왔었던 이 하락 흐름에 종지부를 찍는 오늘 이제 좀 상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늘 이 상승을 통해서 하락 추세의 상단을 돌파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있고 거래량도 좀 같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제 돌파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3일 정도만 이 위에서 버텨주는 이제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는 돌파 이후에 추세 전환이 완료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추세 전환 이후에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갭은 궁극적으로 메워진다. 이때 당시에 조건부 허가 승인의 신청 기대감에 올라갔던 주가가 불발되면서 다음날 갭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이만큼이 거래되지 않고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추세 전환 이후에 한 2, 3일 정도만 여기서 버텨주게 되면 이제는 하락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19만 원대나 이런 자리까지도 갭을 메우기 위한 그런 이제 상승 작용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추세가 좀 전환이 된다면 종근당을 그동안에 좀 좋게 보시고 오랜 기간 좀 투자를 하셨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하락의 지긋지긋한 하락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가면서 그 낙폭을 좀 만회해 주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라는 점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기대되는 종근당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기술적으로도 방향을 돌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13만 5천원대 큰 이탈만 없다면 점진적으로 종근당은 지금 팔아야 될 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후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탄력을 보일 때는 최대 19만원 정도까지 반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갭을 메우는 과정들이 차츰차츰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가운데 이전에 이 종목을 들어가셨던 분들이나 좀 물려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도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앞으로도 종근당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실시간 리딩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0분부터 진행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의 이유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댓글로서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 지난주 금요일은 두 종목이 추천이 나갔었습니다. 추천이 나갔고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장중에 댓글 리딩을 계속해서 이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